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궁극적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눈앞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과 생각을 따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여러 번이나 약속해 주시지만 다윗은 당장의 고난을 피할 방법만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하고 생각하니라. 다윗이 나발 사건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수천의 군대를 뚫고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져올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죠. 이렇게 도망을 다니다가는 언젠가 사울에게 잡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다윗이 불안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불안감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넓다고 생각했던 이 유다의 광야를 사울이 이를 잡듯이 잡으러 다니고 어디를 가나 밀고자가 있다 보니 더는 피할 곳이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다윗은 블레셋으로 피하기를 결정합니다. 블레셋은 다윗이 피난 초기에 도망을 갔던 곳이죠. 하지만 다윗이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다윗이 미친 척하고 도망 나왔던 곳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다윗도 오랜 피난 생활을 하면서 사울에게 마음이 집중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함께 다니던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스스로의 생각으로 결정을 하는데요. 다윗은 자신의 두 아내와 또 자신과 함께하는 600명과 그 모든 가족들과 함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이러한 다윗의 결정은 성공적으로 보였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갔다라는 것이 사울에게 전해지자 사울은 다윗 찾기를 멈추었습니다. 다윗은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 지방 성읍 중에 하나를 주어 살도록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윗이지만 지금 대적 블레셋의 땅에 머물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윗이 요구하는 것을 보아 아마도 아기스 왕도 다윗의 망명을
환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내어줍니다. 시글락은 가드 남쪽으로 떨어져 있어서 다윗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외적들이 침입하는 골목에 있기 때문에 블레셋 입장에서도 다윗이 그곳에 머무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머무게 되는데요. 사울에게서도 자유로운 곳이고 블레셋 왕이 머물던 이 가드와도 적당히 떨어져 있는 곳이니 다윗으로서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다윗의 이번 결정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사울이 쫓기를 포기했고 다윗도 안정적으로 머물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세상의 생각을 따를 때 당장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럴 때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착각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또 기도도 하지 않은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먼저 구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다윗이 블레셋 땅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로 눈치가 보였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의 신하가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람의 속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다윗은 이미 블레셋에 알려진 유명한 대적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이곳은 블레셋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지역이죠. 다윗은 이곳의 사람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챙겨서 아기스 왕에게 가져다 바칩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이 어디를 공격해서 얻은 것인지 물어보죠. 그때 다윗은 실제로 정벌했던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 땅 남쪽에 있는 네겝 지역을 공격했다라고 거짓보고를 합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다윗이 유다 지역을 공격했다라고 말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완전히 배신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곳의 모든 사람들을 죽였던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생각할 때에 만약 그들을 살려 데려간다면 어느 지역을 공격했는지 그 속인 것이 탄로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거짓말에 아기스는 속았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영원히 자기의 부하가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생각대로 세상의 지혜를 따라 행동을 하고 있죠. 이러한 행동이 잠시 사울을 피해 생명을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스에게도 신임을 얻어서 블레셋에 오래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세상적으로 가장 좋은 선택으로 보이죠. 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머물 곳은 블레셋 땅이 아닙니다. 다윗은 약속을 받은 땅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곳이 고난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보다 생각이 많아지니 다윗은 잘못된 곳에 머물게 됩니다. 요즘 생각이 복잡하고 또 결정하기 힘든 일이 있다면 기도보다 생각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에 생각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저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주시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질병으로 힘들게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며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구원의 확신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36장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수디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 겹 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두 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을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다섯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다섯 받침은 노시였더라. 제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제12장.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문은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체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제5장.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좋은 교회, 좋은 TV.